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저희 이데일리TV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어제는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제시한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와이팜이었습니다. 와이팜 실적도 괜찮았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역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어제 와이팜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매수가는 오늘 3,550원에 출발했는데 일단은 1.6% 낙폭이 어제 상승에 이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3,5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와이팜입니다. 오늘 접근을 해보실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실지 한번 타이밍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골라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보셨습니까? 자, 오늘의 종목은 PSK입니다. PSK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유니셈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입니다.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유진테크라든지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컴 이런 소재주들까지도 상당히 지금 전공정단에 대한 포커스가 다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PSK는 반도체 전공정 내에서 세정과 식각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HBM 후공정단이 역시 좋긴 합니다만 DRAM과 NAND가 많이 올라가고 HBM으로 캐펙스가 워낙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DRAM 관련된 부분에서 선단 공정 관련된 부분들의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DRAM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넘어가면 DRAM에 상당한 쇼티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에 상당한 그 선단 공정단에 대한 전공정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기준 매출은 제품이 74%, 부품이 26% 구성된 회사인데요. 제품 내 구성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R 스트리퍼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공급 중에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생산업체에도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지역별 매출 비중은 한국이 38%, 중국이 23%, 대만이 15%, 미국이 13%, 기타 11% 정도입니다. 올해 실적 예상은 매출액이 3,9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680억대 추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반도체 업황은 저점을 지나서 올해 점진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여유 있는 또 캐펙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캐파 증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동률 회복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하반기부터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 팩 관련된 투자적인 선제적인 선단 공정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지보수나 신규 장비 매출이 핵심 포인트로 판단되고 있고 반도체 상승 사이클 초입을 지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규 캐파가 출발된다 보는데 캐펙스 집행에 따른 높은 실적 수혜를 기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식각 장비 시장 규모는 약 25조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PSK 같은 경우는 신규 식각 장비를 출시하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베벨 엣치를 출시했고 24년 올해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 메탈 에처 장비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25년 공급 가능성도 열렸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 다변화가 역시 올라옵니다. 올해 12개월 포드 PBR 관련된 16배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드 PBR의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의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지금 PBR 평균 18배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저평가된 상태고요.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반도체 상승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 전공정 장비 업체 밸류에이션 그리고 신규 장비 베벨 에처와 메탈 에처의 신규 공급에 따른 장비 라인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주가 매력도가 상당히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장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